안녕하세요. 김강민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 Q&A 저번에 한번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서 Q&A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.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또 의견인데 벌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, 먹방이라매. 나 밥을 안 먹었어. 마시멜로우랑 젤리, 스텔라. 그리고 형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캔맥주를 준비했습니다. 진짜 하나도 내가 좋아하는 건 없어. 이거는 3개씩. 누텔라는 한 스푼, 이거는 한 모금, 마시멜로는 하나로 자유롭게 근손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다 답변하면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. 네, 다 답변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.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. 직장인 하루 단 30분, 1시간의 근력 운동도 식단을 병행하면 몸에 미미하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? 난 하루에 30분에 1시간 운동을 하면 많이 한 거 아닌가? 나도 1시간 하는데. 식단까지 병행하면은 미미하지 않는 효과가 아니라 큰 효과가. 두 번째 답변 들어가겠습니다.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이나 살면서 가장 보람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만약 슬럼프 등이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? 나는 제일 잘했던 일이 너랑 결혼했던 일. 좀 후회됐던 일은? 사춘기 때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몸에 타투도 하고 그런 게 좀 가장 후회됐던 일인 것 같아요. 가장 보람찼던 일은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낼 때 되게 보람찼던 순간인 것 같아요. 나랑 결혼한 것 같아요. 아내분 목소리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. 제일 많이 있는 댓글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. 네. 이상한가?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제로투 언제 추나요? 아, 지금 여기 초봐. 그냥 아니, 뒤에 왜... 사쿠란보부터 진화를 했어. 아니,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한 방에 다 드셔야 따님분 최고 사윗감은 3대 몇 이상인가요? 7대. 보디빌더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것 같으신가요? 사실 UFC 선수 하고 싶었었어. 이런 격투기 영상을 보고 나면 좀 심장이 뛰는 게 있어. 네,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스택 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 근데 이런 질문에 답변해도 되나? 짧은 시간 안에 좀 말하기는 어렵고 좀 진지하게 풀어서 좀 답변 드리는 게 잘못 들으면 네.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. 드셔야 될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말해, 이거를. 정확한 답변은 안 줬잖아. 궁금해 하시는 거. 네. 어때, 맛있지? 운동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을 다시 잡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다짐이나 떠올리는 명언 같은 게 있나요? 나는 운동할 때 이것만 할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경쟁 선수를 많이 떠올리는 거 같아.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? 아, 얘는 그만했어. 호은이가 남자를 데려왔는데 53kg 멸치면 강제로 PT를 시키실 건가? 일단 만나진 못할 것 같아. 형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? 난 너무 운동하는 사람이 싫어. 눈치가 없는 남자는 별로라고 말씀하시죠? 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바뀐 거 같아. 원래는 이 친구가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 멸치거든. 이제 꽤 몸 좋고 뭐 잘생기고 이런 애 처음 만나봐서. 아, 진짜. 약물을 쓰고 안 좋아진 몸을 한번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. 그냥 없어. 주기적으로 검사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. 솔직히 단고 깡맹이 몇 대 올려주고 싶다. Yes or No. 나는 No야. 단고님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보면은 다 재밌게 보셔. 나는 그런 생각을 든 적은 없는 것 같아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형이 쓰시는 보호대, 벨트, 스트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죠? 이제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는 C사 브랜드 보호대를 쓰고 있고 벨트는 T사, 스트랩 같은 경우는 B사. 이제 SNS나 영상 보시면 이미 어쨌든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내 돈 내 산으로 쓰고 있는 건데 뭐 구독자분들이 더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근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보디빌더 인바디 한번 보고 싶습니다. 키 172, 만나이 29. 29이야, 생각 안 들어서. 겨드랑이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.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렇게만 찍으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난세 영웅을 아시나요?
어, 이분 알아요. 이분이 제 거 영상을 올리시는 분 아닐까? IFBB 프로 전형 시기와 외국 시합 출전 계획, 손성준 선수 평가랑 객관적인 시점에서 김승민 vs 김강민 분석 부탁드립니다. IFBB 전형 시기는 뭐 프로 카드 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프로 대회에 나가서 견줄 자신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준비가 됐을 때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직 전형 시기나 이런 건 정하지 않았고, 그리고 손성준 선수는 제가 2019년도 4월 AOC 때 프로전 무대에서 이제 함께 무대를 섰었는데 안 좋으신 부위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단점이 어딘지 찾기 좀 어려운, 감히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승민이 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네, GP 파이널에서 우승을 했죠. 그러니까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승민이 형보다 압도해서 승민이 형을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영상을 그 대회 끝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승민이 형이 우승을 했어도 아무런 손색이 없었어요. 형수님이 또 IFBB잖아요. 그 형님이 IFBB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새로운 도전. 강민이 형이 인생에 사시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이 궁금합니다.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르미를 만났을 때. 이야. 아유, 너무 가식적이야. 그런가? 어. 다시 할게요. 좀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. 가장 행복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거고, 가장 슬펐던 순간은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안 받았을 때. 해외 빌더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? 또 있고. 남자 선수 맨날 보죠. 김강민만 봐. 해외 선수 아 있어. 아니 다 좋은데 네. 뭔가 몸 이런 걸 봤을 때 닮고 싶고 멋있다라는 게 하디 추판 선수. 아 나이도 나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아. 4년이면 따라잡으실 수 있어. 아니 안 돼. 내가 봤을 땐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. 내가 승철이 형 보고 좀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. 승철이 형이랑 딱 옆에 딱 쓰면은 마티즈가 스타렉스 앞에서 아 진짜 그런 느낌. 선수님은 해외 여성 비키니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? 아니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. 내가 열심히 해서 붙어봐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. 그러니까 너 말은 그냥 다 족밥이다. 아니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가장 PD 멱살 잡고 싶었던 적이 언제인가요? 네, 난 두 개 있어. 유튜브 컨텐츠 찍으면서 날 내려놨다고 생각하고. 아, 근데 이제 좀 찍기 싫다라고 내가 좀 굉장히 얘기했던 게 그 애벌레 멸이었을 때랑 토마토. 아그 네. 아, 무통증 아, 그 모든 게. 자 이제 형수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형수님이 고른 질문. 아름이요. 두 분이 서로 안 질리고 가정 다가 꽁냥꽁냥 하신 것 같은데 비법이 궁금합니다. 그 지속적으로 열받게 해서 안 질리는 건가? 근데 나는 이제 그 임팩트 있게 하나씩 뭘 하나씩 해주지. 신데렐. 세상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?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.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서로의 온도를 조금씩 내가 얘한테 많이 양보하듯이 네. 그렇게 좀 양보를 하면서 둘째 계획이 있으신가요? 이 댓글이 진짜 많았어. 낳고 싶은데 내가 이제 소은이 키우면서 느꼈던 거는 많이 못 놀아주고 많이 기여도가 적다라는 걸 느끼다 보니까 나는 아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그게 좀 로망인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보통 아름이가 뭐 둘째 얘기하면은 아 하지 마 왜 그래. 둘째 얘기하면 바로 괜찮은 척하고. 김강민 선수님에게 소중한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?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? 가족, 멋을 풀어지 식구들, 유튜브 식구들.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이 세 개인데 가장 소중한 거는? 나는 아름이지 어떻게 보면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오늘 몇 개 했죠? 거의 30개 했습니다. 30까지 네. Q&A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. 이게 진짜 생각지도 또 못한 질문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어서 오늘 Q&A 컨텐츠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. 다음에 또 구독자분들이 또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재밌는 컨텐츠를 기획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